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수 대표님. 자, 최근에 반도체주가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좋았던 실적은 오히려 경계하고 안 좋은 실적은 업황의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만큼 업황의 저점에서 어떤 앞으로의 변화마의 가능성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를 높이겠다라는 쪽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숙제가 조금 남아있죠. 여전히 업황의 저점이 끝났느냐 아니면 진행 중이냐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미리 선제적으로 약 한 2년 동안 하락했던 대표적인 반도체 업황 쪽에서 이제 서서히 서광은 불어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즉 안 좋을 때 대응하는 섹터가 맞다라는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 일단 쫓아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 동향들을 체크해야 될 때가 맞다라는 쪽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확인할 반도체 쪽에서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일단 LOT 베큐미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용 건식 진공 펌프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제조 공정 드라이 펌프 쪽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전자에 관련된 또 어떤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KPX 투자가 위축될 거 아니냐라는 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과거에 테일러 공장 이후로 나왔던 오스틴 공장에 대한 투자 얘기나 그에 따른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여전히 또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와 함께 나올 수 있는 특히 투자를 줄이긴 하겠지만 그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될 투자들은 여전히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피해는 아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대 요인들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올해 실적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삼성전자 지분 7%가 또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슷한 조건의 그런 지분 투자와 함께 계속 상승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되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증착 과정과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OLED 투자에 따른 수혜 종목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작년에 매출이 한 3,400억, 30%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거의 300억대 정도 12% 증가하는 수치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올해에 대한 변화들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했었을 때 추가의 변화 흐름들 계속 기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 12,000원대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약간 쉬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노리는 전략들이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15,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주 중에서 LOT 백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 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우영 원장님. 자, 올해 고성능 AI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아닐 수도 없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올해 테크의 진영을 바꿀 고성능 AI GPT-4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새해는 인공지능, 다시 말해서 AI, 자, 다른 기존과 다른 IT 서비스를 접목되면서 한층 높은 활용성이 볼 거라는 관측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들리고 CES도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일상을 변화시킬 기술 중에 AI 챗봇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높아졌고 현재 기술력이 지금 현재 기술력이 우리 생각보다도 엄청나게 빨리 진화하고 있다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또다시 이 뉴욕타임즈였죠. 미국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강화된 AI로 인해 쉽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참고 자료를 요약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이 더욱더 한 발 다가오는 AI 체포, AI 인공지능이 사실상 생활 속에서 이제는 떼지 못하는 현상을 이제 앞으로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격해야 될 공격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은 다수의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자,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MSA, 아키텍처 구축 등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전 분야에 아우르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클라우드 데이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모든 이 AI 인공지능 쪽에는요. 사실상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죠. 데이터의 이 관리, 지속성, 그리고 클라우드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카카오의 이 판교 센터의 화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누누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차트로 보면서 자, 공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급등을 통해 가지고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단봉의 음봉과 양봉을 섞여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전고점의 매물을 다 먹어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포지션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오늘은 장중이 아니라 종가 기준을 좀 봤으면 하고요. 갭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외국인의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은 나오지만 평소와 좀 틀리죠.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은 음봉이 깊지 않고 단봉이라는 것은 전고점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곳을 볼 수 있고 손바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짧게 보고 있고요. 7,500원의 목표가와 그리고 손절가는 6,100원 그리고 진입은 오늘 오후장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입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데이터 솔루션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1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종가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